27일 경주 안개저 수지 교량 건설 현장에서 교각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작업자 8명이 저수지에 빠져 2명이 숨졌고 6명이 다쳤습니다. 대구 도동 측백나무 숲이 높은 생태학적 가치에 비해 방문객들이 찾지 않는 유명무실한 관광지가 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인근의 관광 자원과 연계해 지역의 대표적인 생태문화 관광 명소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영주시의 미래 핵심 먹거리 사업인 첨단 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업계에서는 오는 2027년 준공 예정인 베어링 산단의 가장 큰 과제로 기업 유치를 꼽았습니다. 지난해 대구 경북 지역 기업들이 성장성은 양호했지만 수익성과 안정성은 나빠졌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27일 오전 11시 10분쯤 경주시 강동면 안개저수지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중 교각이 무너졌습니다. 이 사고로 작업 중이던 근로자 8명이 추락해 2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천연기념물 1호가 대구 동구에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동구 도동에 있는 측백나무 숲인데요. 지난 1962년 지정된 첫 천연기념물입니다. 생태학적 가치가 높다고 평가받고 있는데요. 숲을 잘 보존하면서 동시에 인근 관광자원을 연계한 관광명소로 만들어 시민들의 관심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근수 기자입니다. 높이 100m가량의 산 한쪽에 가파른 절벽 전체가 측백나무로 뒤덮여 있습니다. 나무들은 바위 틈에 뿌리를 내리고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나무의 높이도 5, 6m는 좋게 될 정도로 오랜 기간 자리를 잡고 자생하고 있습니다. 대구 동구 도동 향산에 있는 측백나무 군락지입니다. 도동 측백나무 숲은 1962년 우리나라 최초로 지정된 천연기념물 1호입니다. 우리나라에 몇 안 되는 그리고 가장 남쪽에 있는 측백나무 군락지로 생태학적 가치가 높아 문화재청에서 출입을 엄격하게 통제할 정도지만 관광지로서는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입지적인 조건이 안내판이나 찾아오기가 쉽지가 않다. 그리고 안내판도 없을 뿐 아니라 여기 와도 볼거리가 없다. 관광 측면에서는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측백나무 수림은 천연기념물 1호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관심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홍보가 미흡하다. 지난 2021년에는 맞은편에 측백나무 숲 홍보관을 갖춘 커뮤니티 센터가 만들어지기도 했지만 이렇다 할 연계 자원이 없다 보니 단순히 지나가는 관광에 그치고 있는 현실. 견학하러 오고 이렇게 견학하고 중학생들 오고 그다음에 일반 사람들도 와가지고 구경하고. 보통 구경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냥. 최근 동구의회에서는 인근에 있는 단산저수지와 불로동 고분군을 연결하는 트레킹 코스를 개발하는 등 숲 관광지를 활성화할 수 있는 관광 프로그램의 고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자연을 잘 보존하면서도 관광객들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관광 명소를 만들어 지역의 소중한 관광 자원을 알려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연기념물이 최고 남방 한계선이기 때문에 측백나무가 살았다면 지금부터 계속 이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국가정책이 연예산을 좀 올린다든지 그리고 문화재청이나 동구청이나 대구시청에서도 관심을 가지면. 측백나무 숲 규모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만큼 어린 나무를 심어 이식하는 등 숲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이와 동시에 대구의 소중한 자산을 명품 관광지로 발전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관광정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박금수입니다. 영주시의 미래 핵심 먹거리 사업인 첨단 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성공적인 산단 구축을 위해 앞으로의 조성 방향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참가자들은 가장 큰 과제로 입주기업의 유치를 꼽았습니다. 서희동 기자입니다. 지난 8월 국토부의 최종 승인을 받은 영주 첨단 베어링 국가산업단지. 2018년에 국가산단 후보지로 확정된 전국 7곳 중 가장 먼저 지정되는 쾌거를 이뤘지만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성공적인 산단 조성 여부입니다.
지난 24일 영주시는 국가산단의 조성 방향과 핵심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산업단지 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이게 끝이 아니라 사실 시작입니다. 어떻게 준비를 해야 국가산업단지가 성공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런 전략을 마련하는 그런 토론회를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오는 2027년 준공 예정인 베어링 국가산단의 가장 큰 과제는 단연 기업 유치입니다. 영주시는 다른 국가산단의 3.3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인 120만 원보다 절반 이상 저렴한 50만 원대로 부지를 분양해 입주 경쟁력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또 금속과 전기, 화학 등 다양한 계열의 업종을 유치해 산단 입주 기업 간 협업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 계획입니다. 여러 가지 산업을 할 수 있는 공장들이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부담이 적고 또 기업들이 선호를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된다고 봅니다. 토론회에서는 현재 국내 베어링 산업에서 생산품질과 기술력은 세계 수준을 달리고 있지만 설계와 개발 능력 등은 뒤떨어져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영주시는 베어링 시험평가센터 운영 등 기술력 향상을 돕는 다양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앞으로도 정책적인 지원을 통해 기업들이 선호하는 산단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기존에 영주에 둥지를 두고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그분들과 협력을 강화해서 그분들이 새로운 투자를 이제 이끌어낼 예정으로 있고 또 새로운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정책적 지원. 영주 첨단 베어링 국가산단은 내년 4월부터 토지 보상 매입과 보상 등을 진행한 후 8월부터 본격적인 조성 공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지난해 대구 경북 지역 기업들의 성장성은 양호했지만 수익성과 안전성은 나빠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국은행 대구 경북 본부가 27일 발표한 2022년 대구 경북 지역 기업 경영 분석 결과 비금융 영리 법인 기업의 성장성 지표인 매출액 증가율은 23%로 전년 대비 3.2% 증가했습니다. 수익성 지표인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4.4%로 전년 대비 1.4% 하락했고 안정성 지표인 부채 비율은 147.8%로 31% 증가했습니다. 한 주간 발생한 뉴스를 재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대구 경북의 주요 이슈는 뭐가 있었는지 이상훈 뉴스민 기자를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화상 연결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뉴스민 이상훈 기자입니다. 네, 우선 지난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이슈부터 종합해 주시죠. 네, 대구 군부대의전 후보지가 다섯 곳으로 확대됐다는 소식부터 전해드리고요. 대구시가 청년 예산을 내년에 절반 수준으로 줄였다는 뉴스와 구 의원에게 막말한 수성문화재단 대표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끝으로 월말부터 안동, 영주에서 서울역까지 KTX를 탈 수 있게 된다는 소식 짚어봅니다. 네, 첫 소식은 사실상 군위군으로 공식화했던 도심 군부대 이전 후보지를 늘리기로 했다는 거죠. 네, 국방부가 최근 대구 도심 국군부대 네 곳을 통합 이전할 후보지에 대한 작정성 검토 대상에 군위군뿐 아니라 경북 상주시와 영천시, 의성군, 칠곡군 등 네 곳을 모두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9월 대구 경북 신공항 화물터미널 배치를 두고 의성군과 갈등을 빚자 홍준표 시장이 군부대 이전지를 군이 군으로 제한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는데요. 이후 유치 의사를 밝힌 지자체의 반발을 샀고 국방부는 갈등 관리를 이유로 군부대 이전 관련 상생협약 체결을 보류한 상태였습니다. 최근 화물터미널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일단락되면서 국방부는 대구시와 국군부대 네 곳의 통합 이전을 위한 민군 상생 업무 협약을 맺는 대로 작정성 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내년도 대구시의 예산안 심사가 시작됐는데 청년 예산은 벌써 반토막이 났다는 지적이 있던데요. 네, 대구 참여연대와 대구 청년 유니온이 분석한 내년도 대구시 청년 관련 예산의 총합은 456억 3,568만여 원으로 전년 대비 400억 원가량이 삭감됐습니다. 삭감된 예산 중 큰 비중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 예산이 차지했지만 대구시가 시비를 들여하던 자체 사업도 다수 폐지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들은 대구청년 생활 안내서를 토대로 청년 정책을 꼽아 분석했는데요.
경제국 포함 7개국 18개 과에 너르게 분포된 청년 정책 예산의 증감을 살폈습니다. 그 결과 청년 여성 교육국이나 경제국 등의 청년 일자리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됐고 반면 도시주택국은 20억 원가량 늘었는데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청년 주거지원 사업 탓으로 분석됩니다. 네, 한편 수성구의회에서는 수성문화재단 대표이사가 구의원에게 막말을 내서 논란이라고요? 네,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정대현 수성구의원에게 배선주 수성문화재단 대표이사가 했다는 막말이 논란이 됐습니다. 정 의원은 감사를 앞두고 전 직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중징계받은 인물이 재단에 채용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이 일로 정 의원은 배 대표이사와 통화를 하는 중 그로부터 고성과 욕설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지난 20일 감사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고 배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도 발표했는데요. 배 대표는 감사에 출석해 반말과 막말은 사과했지만 욕설은 부인했습니다. 의원들은 문제가 된 채용 관련 자료 제출을 재단에 촉구했습니다. 끝으로 연말부터는 경북 안동과 영주에서 KTX로 서울까지 갈 수 있게 될 거라고요? 네, 현재는 청량리역까지만 연결된 중앙선 KTX의 시종착역이 연말부터 서울역까지로 연장 운행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은 중앙선 KTX의 시종착역 변경 관련 실무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애초 11월 중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기도 했지만 서울역 출발 도착이 가능한 열차 대수 등의 운행 조정 검토가 필요해 신청까지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레일은 열차 운행 계획 변경 신청을 준비 중이고 국토부 승인이 나면 연장 운행이 최종 결정됩니다. 경북, 영주, 안동 등 경북 북부권 주민들의 수도권 접근성이 향상될 전망입니다. 네, 오늘 주간 이슈 점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상원 뉴스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구시가 안동댐으로 취수원을 이전하는 맑은 물 하이웨이 추진안을 정부에 공식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는 그동안 추진된 용역을 토대로 오는 28일 맑은 물 하이웨이 추진안을 환경부에 공식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추진안은 사업비 약 1조 원으로 안동댐 직하류에서 대구 문산 매곡 정수장까지 총 연장 110km의 도수관로를 연결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취수량은 63.5만 톤으로 그간 대구시 수돗물의 67%를 차지했던 낙동강 표류수 전량을 안동댐물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경북교육청이 2024년 전국 장애학생 체육대회에 대비해 선수들의 동계 강화 훈련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특수학교 8곳과 일반학교 특수학급 18곳으로 개인 종목은 학생당 30만 원, 단체 종목은 20만 원씩 모두 84명에게 2,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5월 울산에서 열린 전국 장애 학생 체육대회에서 54개의 메달을 획득해 전국 6위를 차지하는 등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뒀습니다. 예천군이 겨울철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다음 달 8일까지 사전 점검에 나섭니다. 예천군은 겨울철에 눈이 내리고 도로가 얼은 것에 대비해 관내 도로 171개 노선과 시가지 등 38곳에 제설용 모래를 비치했습니다. 또 눈이 오면 신속하게 제설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읍면에 배부된 트랙터 부착용 삼날을 점검하는 한편 호명면 산암리와 유천면 매산리에는 소금물 저장 탱크를 추가 설치해 취약 지역에서 도로 결빙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영천시가 2024년 갑진년 새해를 앞두고 신년화두 사자성어를 공모합니다. 영천시민이면 누구나 다음 달 5일까지 이메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영천시는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우수작 1건 등 수상작 6건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영천시는 신년화두로 지난 2021년에는 유지경성을, 2022년 호시마주, 올해는 적토성산을 시민공모로 선정했습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